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지만 양림동에는 이웃을 위해 저렴한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밥집으로 떠나볼까요? 매일 오전이 되면 이곳으로 모인다는 어르신들. 아버님, 뭐 하고 계시나요? 아, 이거 저희들이 음식 지금 조리하기 전에 손질을 해서 주방으로 보내드립니다. 우리 아버님은 집에서도 이렇게 주방일 도와주세요? 안 시켜서 그러지. 집에서는 하란 소리를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아니, 집에서는 택도 없어요. 이들의 정체는 베테랑 봉사자들. 늘 하던 일이라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 여기가 요셉의 집 1호점이고 따스마침은 젊은이들을 위해서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 한 끼 2,000원씩 따뜻한 밥을 항상 준비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올해 11월 문을 연 따순 밥집은 단돈 2,000원에 밥을 먹을 수 있는 데다가 정성과 사랑도 가득이라 인기가 많습니다. 이것을 다듬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을 들여서 갔다 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열심히 다듬고 있어요. 봉사는 뭐랄까 약간의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힘이 들어도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럿이 하고 또 즐거웠고 재미있고 농담도 하고. 도란도란 준비하다 보면 힘든 건 싹 날아갈 것 같아요. 오늘의 메뉴는 김치찌개. 이 식재료도 특별하다고 합니다. 이 정도. 이거 보셔봐. 이런 물품이 없으면 이 무료급식소와 청년 밥집을 저희들이 지속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후원이 끊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루하루 저희들이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김치 한 포기부터 쌀 수십 포까지 많은 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겨울 추위도 사르르 녹습니다. 이제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이제 청년 밥집에 가는 건데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김치찌개를 해서 저희들 점심을 이제 거기서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재료 준비가 끝나면 양림동에 있는 따순 밥집으로 출발. 1층은 카페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포근한 분위기에 저도 같이 차 한잔하고 싶네요. 양림동 도시재생사업과정에서 창립되었으며 협동조합과 까리따스 수은행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요즘처럼 쌀쌀한 날씨에 마음 편히 밥 한 끼 먹고 할 수 있도록 만든 따순 밥집입니다.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답니다. 공간이 너무 따뜻해가지고 그 작품도 많고 그래서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차 맛이 더 맛있어요. 다른 데보다. 차차 폭을 넓혀가지고 저희들 공예인들과 서로 협력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모색하겠습니다. 피칸 호두를 넣은 맛있는 호두 과자도 인기 만점이고요. 이제 11시 30분이 됐으니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죠? 오늘도 맛있게 먹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진짜 힘들지만은 이분들이 감사하다고 하고 너무 맛있어요.
수녀님 짱이에요 하면은 그 피로가 싹 풀어지고 그런 데서 저희들이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웃을 위한 사랑 나눔 실천을 함께 동참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저희 양림동을 시작으로 이런 선한 영향력을 다른 곳에도 점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학생들 얼굴은 기본, 시험 날짜까지 전부 알고 있는 수녀님들. 올 때마다 항상 너무 반겨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저희도 기분이 좋아져서 밥을 먹고 그리고 기분 좋게 돌아가게 돼가지고 항상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2,000원인데 이 정도 먹을 수 있으면 자주 학기 중에는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방학이라 아마 내년부터 얘들이랑 꾸준히 자주 올 것 같아요. 구내 식당이 없는 학생들에겐 든든한 끼니를 챙겨주는 소중한 곳이죠. 음식을 먹으면 그냥 편안한 마음. 근데 저도 기부할 게 있으면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이렇게 2,000원에 이렇게 맛있게 먹어본 적은 처음이죠. 엄마 손맛이 좀 나는 것 같아서 너무 맛있게 다 싹쓸이해버렸지 뭐예요. 밥값은 모두 필요한 곳에 기부한다고 하니 이곳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좋은 일을 하는 거겠죠. 내가 사랑받은 만큼 큰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이라도 내가 반드시 나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늘 노력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네. 소박한 한 상에 듬뿍 담긴 사랑. 나보다 이웃을 생각하고 함께 나누는 사람들 덕분에 올 겨울도 따뜻하게 이겨낼 수 있겠죠.